신고한 건 동생이잖아. 어? 동생? 동생? 그치. 실종 신고를 한 동 사람. 20대 남성. 누구야? 네. 동생. 맞아.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네. 차남이 존속 살해 및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가 된 거야. 뭐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형은 정말 모르는 걸까? 왜 신고를 했지, 그러면? 사실 경찰은 둘째 아들이 실종 신고를 했을 때부터 뭔가 수상했대. 실종 사건 접수됐다는 내용을 이제 보고 받았는데 동생이 형의 차량을 운전해서 신고를 하러 왔고 자기 주거지가 따로 같은 인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집에서 한 이틀간 머무르다 왔다. 이 두 가지 내용의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좀 뭔가 싸한 분위기? 신고하러 왔을 때 그 뭔가 꺼림칙하다는 걸 바로 아신 거네, 그러면? 그치. 둘째 아들이 처음에 했던 진술 기억나? 15일 아침에 형이 저를 깨우더니 그래, 빨리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장남의 그 생활 반응을 조사를 했더니 13일 저녁에 친구와의 연락이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 형을 봤다는 사람은 이 둘째 아들 뿐인 거야. 세상에. 그러면서 엄마가 귀가하지 않는 것도 형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형이 어떻게 하지 않았겠냐. 형이 엄마를 죽였다? 형의 범행인 것으로 몰아가야 되겠다는 그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형 차를 운전한 게 형이 아니네. 만에 하나 이 실종건이 잘못된다면 두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신고하러 온 동생이 범인일 것이다. 잘 모니터링해라. 그리고 경찰에겐 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 바로 이거야. 고속도로 통행권. 그래. 아까 형 차가 700km를 넘게 이동했잖아. 그쵸.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통행권을 뽑은 게 확인됐어. 형사들은 바로 요금소로 달려갔어. 수많은 통행권을 뒤져서 장남 차량의 통행권을 찾았어. 여기 뭐가 남아있을까? 지문. 맞아. 누구의 지문이 나왔을까? 동생. 그렇지. 지문의 주인은 둘째 아들이었어. 지문이라는 거는 네. 지구상에 똑같은 게 없대. 그쵸. 일란성 쌍둥이도 DNA는 같지만 지문은 다르대. 이 지문이 나왔으니 여기에 간 게 명확하고 그러면 왜 갔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실종사건이 해결되겠구나.